안녕 여러분, 키오예요. 여러분,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오늘은 초콜릿을 만들 거예요. 딸기 초콜릿. 짜잔. 건조 딸기를 사서 여기다 초콜릿을 묻히는 걸 할 거예요. 자,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오늘의 재료, 딸기. 그 다음에 초콜릿. 좀 맛있다는 초콜릿이에요. 제가 사실 전부터 이 그 건조 딸기 그 묻힌 초콜릿 그거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요번에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이거를 꼭 해보고 싶었어요. 솔직히 진짜 간단해가지고 완전 초스피드로 한번 해볼게요. 일단 스토브에 불 올리고 여기에 중탕을 할 거니까 물을 떠올게요. 벌써 뜨끈뜨끈해. 여기다가 이 철판을 깔고 그 다음에 100g으로 7,000원 정도야? 7,700원? 7,700원? 저희는 200g에 15,000원? 5,500원 15,500원이었대요. 딸기 자갈치 총각 겁니다. 근데 진짜 희한하지 않냐? 딸기인데 웬 수산물 이름이 붙어있는 게 약간 희한하잖아. 하여튼 자갈치 총각 요거를 여기다, 야 이거 흘리면 안 돼, 알았지? 자, 여기다가 딸기가 근데 알이 되게 커. 딴 데는 되게 작은데 우리가 큰 데서 짜잔. 야, 조그만 걸로 먹어보자. 조그만 거. 이게 조그만데? 과자 같아 완전. 시큼하다. 짠. 모자라니까 조금 더 해줄게. 생각보다 되게 잘 녹는다. 다 녹았다, 거의. 우리 어차피 이건 계속 녹을 테니까 우리 지금부터 하는 거 어때? 좋아. 딸기 이 녀석 담궈버리겠어. 잠깐만. 못생겼다. 이런 반으로 잘라야겠다, 그치? 빨리 딸기를 너가 담궈. 그러면 우리 저거 하자. 아, 이거 기계식으로다가. 자, 저희는 이제부터 공장식으로 갑니다. 따따따따따. 다 안 묻었는데. 야, 다 안 묻어서 빨리 얘기해. 언니 혼자 헛짓거리하게 만들지 말고. 야, 빠뜨려 나. 좀 약간 업무 분배가 잘못된 것 같아. 빠뜨리는 건 넘나 쉽고 건조하는 건 너무 오래 걸리네. 아니야, 오래 걸려. 이것도 예쁜 딸기 골라야 돼. 근데 이게 건조 딸기라 그런지 모양이 엄청 이쁜 게 많이 없어? 어. 근데 이거 대로 귀엽지 않아? 자, 마지막 딸기. 놀 자리가 없네. 여기다. 좋았어. 됐다, 끝! 주머니도 아주. 이만큼이 남았어요. 아주 찌끔. 야, 이래도 10개는 돼 보이잖아? 응! 맞지? 이렇게 냉장고에 넣을까? 아니면 냉장고에 넣지 말까? 냉장고에 넣으면 안 돼. 그거 냉장고에 넣으면 실온에 꺼냈을 때 급격히 넣어봐. 오케이, 알겠어. 자, 이렇게 해서 붙여줄게요. 와, 야 이거 되게 귀엽다 근데. 어, 뭐 같은 줄 알아? 볼망볼망. 왕석희 시대 같아. 맞지? 맛있겠다. 여러분, 저희가 템퍼링이라는 걸 안 해서 초콜릿이 굳었는데 뭔가 굳긴 굳었어. 근데 왜 항상 이렇게 될까? 좀 슬프네. 약간 슬프네. 항상 자괴감 오지는 요리. 무엇이 문제인 거야? 괜찮아, 누군가에게 희망일 수도 있어 우리가. 아니 언니, 응. 그만 자르고. 야, 잘 잘려 근데. 그니까 자르긴 잘 잘리더라고. 어. 그만 자르고 이거 한번 묻혀봐. 나무 그 자른 거에. 자, 딸기를 넣고요. 좀 넣어줘.
너도 장갑 하나 끼고 와, 임마. 언니 지금 바쁜 거 안 보야? 협업하면 할 수 있어. 어이가 없네, 진짜. 나쁘지 않다, 근데. 짠. 나쁘지 않죠? 짜잔. 엄청나게 많은 초콜릿이 나왔어요. 이거를 여기 유리병에다가 넣어줄 거예요. 여러분, 저는 초콜릿을 완성을 했어요. 짜잔. 솔직히 분명히 유튜브에서 봤을 때 되게 간단하다고 했거든요. 굉장히 간단한 걸 상상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뭔가 하여튼 이렇게 발렌타인데이 기념으로 딸기 초콜릿 완성!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